안녕하세요. 네, 저 KB증권에서 자동차 담당하고 있는 강성진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기차라는 테마를 주제로 전기차의 가성비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느냐, 그리고 주가의 변곡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소재의 가장 앞부분에서 발표를 담당했기 때문에 전체 자동차, 전기차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제가 좀 말씀드리려는 내용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올해에는 전체 자동차 시장이 반도체 부족 문제에서 회복을 하면서 빠른 회복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자동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1.8%로 상당히 둔화될 거로 보고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0% 성장해서 올해 약 35% 정도의 성장으로 떨어졌고, 내년에는 29% 정도로 더 성장 속도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이후의 기간에도 전기차는 약 25% 전후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2030년이 되면 신차 판매에서 절반 이상이 전기차로 바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장기적인 전기차의 성장 과정에서 모든 업체들이 다 수혜주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의 자동차와 전기차 미래차 업체들의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미래차 전기차 업체들의 아웃퍼포먼스 모습들이 7월 이후로 가면서는 언더퍼포먼스 모습으로 좀 바뀐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의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자동차 시장에 부정적으로 전반적으로 작용을 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년 가까이 이어진 전기차 가격 인하가 전기차 업체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이 되면서 전기차의 성장성에 대해 이익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기차 쪽에서 왜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판매가 부진해졌느냐? 저희가 소비자들을 일반적으로 분석을 할 때 약 16% 정도의 소비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전기차 침투율이 현재 7%대에 머물고 있지만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얼리 어댑터층까지 다 소비자들에 대한 침투가 마무리됐거나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기차를 팔려면 대중 소비자들을 침투를 해 들어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대중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싼 전기차를 팔아먹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 계획을 다 축소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전기차 전환이 더뎠다라고 여겨지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안도하는 수준을 넘어서 살짝 기뻐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내연기관차 업체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지연시키는 이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이게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에서 주가를 하락 반전시켰던 그 원인이 반전돼서 다시 상승 반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저희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는 좀 단기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나는 좀 장기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전기차 판매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구매 비용은 많지만 장기적으로 연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차죠. 저희가 아이오닉 5하고 산타페를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8년간 사용한다고 보면은 아이오닉 5를 구매하는 게 연료비를 8년간 1,15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닉 5에는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배터리 가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아이오닉 5를 살까 산타페를 살까 고민하는 그 내용에는 1,000만 원을 지금 주고 장기적으로 1,150만 원을 절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돈을 쓰지 말고 나중에 1,150만 원을 쓸 거냐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금리가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겠죠.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한 3% 이하의 할인율이라고 하면은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유리하고요. 3% 이상에서는 산타페가 유리합니다.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선호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가 장기적은 아니죠. 1년 안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한다면 전기차의 매력이 좀 회복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가격 인하 그 자체인데요.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차 신차 가격을 계속 인하를 시키다 보니까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거는 중고차 가격인데, 테슬라의 평균 중고차 가격이 지난 1년여 동안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도요타의 중고차 가격은 7% 하락에 그쳤습니다. 이 중고차 가격이라는 것은 제가 다음 차를 살 때 지금 차를 팔아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냐 이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은 자동차 구매에 가장 큰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 가격이 그동안 계속 인하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은 그보다 더 빠르게 떨어졌었고 소비자들은 지난달에 테슬라 차를 샀던 사람은 아, 한 달만 좀 늦게 살 걸. 왜냐하면 전기차 가격이 빠졌고 그 사이에 중고차 가격이 빠지고 난 손해를 더 봤으니까 좀 늦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전기차 구매를 지연시키는 심리를 여태까지 일으켰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조금씩 올리고 있고요. 저희 하우스에서 전망을 할 때는 리튬 가격이나 이런 반도체 소재나 배터리 소재나 이런 쪽에서의 가격의 안정화 때문에 3분기 정도부터는 전기차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도 집값이 빠지면 좀 나중에 사야지 하는 심리가 들다가 집값이 오르면 막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심리가 전기차 시장에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금리와 전기차 가격 변동 이 부분이 전기차 판매 환경의 변화 또는 주가의 변곡점으로 올해 2024년에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좀 더 장기적인 얘기인데요. 근원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왜 전기차를 그렇게 생산하고 판매하고 소비하려고 했던 것인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환경 규제에 부합하기 위해서였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컴퓨팅이라는 게 다른 어떤 자동차 품보다 전기를 많이 소비를 하는 데다가 이게 항시 가동되는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는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하드웨어 베이스는 당연히 전기차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요즘에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개발이 어떻습니까?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로 빠르게 이행해야 되는 전환해야 되는 니즈가 아마 약해졌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테슬라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올해 안에 로보택시를 내놓겠다. 올해 안에 자율주행 정식 버전 12버전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해왔고요.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워낙에 행동보다 말이 좀 빠른 사람이기는 하지만 지난 9월 달에 FSD12가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차를 가지고 도로에서 직접 주행을 하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전기차 시장이 내년도에 성장성에서 둔화가 되긴 하겠지만 계속 20% 중반대의 성장을 유지를 하면서 2030년이 되면 전체 자동차 신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장기적인 자동차, 전기차의 성장을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가 말로는 올해 안에 뭐 FSD가 나오고 로보택시가 나온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올해 말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내년 중일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율주행차가 나왔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자율주행의 기능이 레벨 3 수준이라면 우리가 전방 주시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굉장히 편하게 가고 있다가 차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운전대 잡으면 되는 거니까 운전의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만불 이상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예 레벨 4 이상이 되면 차량의 그러니까 무인 택시가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차량의 공유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차량 구매 가격을 n분의 1 해버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차들은 기존의 전기차와는 차원이 다른 가성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개발도 잘 안 되고 전기차 판매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생산 판매 계획을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이 도요타나 폭스바겐 이런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잘하는 뭐 하이브리드나 디젤에 집착을 하다가 테슬라한테 큰 시장을 내줬던 것처럼 또다시 이 기존 OEM 업체들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동차 섹터의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주가라는 것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 또는 현재 이익과 성장성의 결합으로 이게 표현이 된다면 먼저 이익에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때 내년도에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은 좀 강화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볼륨이나 대당 공원 이익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환율도 우호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업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나 또는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리콜 비용의 증가 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익은 저희는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성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업체의 성장성, 즉 PER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저는 자동차 업체의 성장성은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로의 전환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라는 것은 전기차 플랫폼, 그리고 모빌리티 플랫폼, 그리고 자율주행 솔루션 세 개의 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플랫폼에서는 기존 경쟁 OEM 업체들 대비해서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모빌리티 플랫폼이나 자율주행 솔루션에서는 다른 OEM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상태는 아직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테슬라가 만약에 어느 시점에서 로보택시나 FSD 등을 내놓게 된다면 현대차 그룹과 또는 테슬라와의 이 PER의 격차, 이 격차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품사들의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완성차 업체들의 환경을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어려워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사들한테 마진을 좀 늘려줄 수 있는 여지도 전반적으로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의 주도권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최근에 이익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당 4천 달러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을 조절하면서 이 자동차 시장에서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계속 발휘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언젠가 자율주행에 대한 서비스 상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면 가성비에서 크게 앞서 나가면서 다른 업체들과의 격차를 계속 벌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테슬라 진영은 어떠냐? 비테슬라 진영에서는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경쟁력 있는 전기차 플랫폼이라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다른 회사의 전기차 플랫폼을 땡겨다 쓰는 그런 행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전기차 시대에는 테슬라를 비롯한 몇몇 경쟁력 있는 플랫폼만 살아남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많은 브랜드들이 따로따로 플랫폼을 운영하지 않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부품사들이 여기서 잘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잘 나가는 플랫폼 가지고 플랫폼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잘 나가는 플랫폼에 납품하는 업체가 되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HL 만도입니다. 뭐 주가를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가는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저희는 테슬라와 비테슬라 진영 간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대형 부품주들 중에서 테슬라 쪽으로,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북미 그 전기차 선도 업체라고 말씀드릴게요. 만도에서는 그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북미 전기차 선도 업체에 대한 의미 있는 매출을 내고 있는 업체는 HL 만도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 서스펜션이나 EPS나 이런 부품들에 대해서 지금 제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리비안 등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변곡점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서 북미 전기차 선도 업체 그 다른 업체와 격차를 벌리면서 나아가는 상황이 온다면 저희는 HL 만도가 시장의 관심을 다시 받게 될 것이다. 2024년에 주목할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에 뭐 폭스바겐으로부터의 대규모 수주가 있었듯이 OEM들이 기타, 그러니까 비현대 계열사 OEM들이 전기차를 출시하려고 할 때, 그때 중국에서는 보통 중국에서의 그 낮은 원가를 가지고 있는 중국 전기차 플랫폼을 가져다 쓰지만, 비중국 지역에서 플랫폼이 부재한 상황이라면은 거기서는 중국 플랫폼을 쓰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아마 비중국 업체에서 플랫폼을 찾아야 될 텐데 현대차 그룹의 EGMP 플랫폼이 당분간은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비계열사를 향한 매출의 증가는 앞으로 좀 계속 기대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2024년 말에 미국 신공장 가동이 되면서 전기차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하면서 또 하나의 이익 개선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현대모비스도 내년도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쳤고요. 이어서 전우재 위원의 배터리에 대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